유럽연합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현지 시간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럽연합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은 유럽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때마다 따를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요. 28개 회원국도 해당 지침에 동의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해당 지침으로 암호화폐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등의 악용을 막고 중앙은행 등의 기관들과 협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 같네요.